안녕하세요. 2022년도 시흥시 청소년 수련관 제2회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 담당자 최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 A부터 Z까지 알려주는 설명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 사전 설명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작년에 진행되었던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의 수상 사례를 같이 공유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의 추진 일정 같이 공유할 거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의 제안서 작성, 또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공유를 해드릴 거고, 네 번째로는 2022년도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의 심사 기준을 안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영상에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의 설명까지 있으니 꼭 마지막까지 영상 시청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란 이번에는 주제가 조금 더 포괄적이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상상, 행복한 성장, 행복한 변화,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시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흥시 청소년이 이러한 주제를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또 발표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청소년의 아이디어가 발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청소년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수렴하여서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대회입니다. 참여 대상은 시흥시 관내 9세부터 24세 청소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요. 개인 혹은 단체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5명 이하, 5인 이하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021년도에 진행되었던 아이디어의 사례들인데요. 우선 대상을 수상했던 사례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작년에 진행되었던 아이디어 제안대회 대상 수상은 능통한 팀이 했었습니다. 능통한 팀은 청소년 푸른 세상을 주도하다 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의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을 가진 제안,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정책 제안은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도 이렇게 찾아서 발표를 진행했었고, 능곡 청소년 문화의 집과 또 청소년 기자단이 연합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 제안으로 정부와 기관, 청소년이 함께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대효과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차원의 정책도 함께 제안을 했었습니다. 에코 인플루언서 양성이라는 주제도 같이 제안을 했는데요. 에코 인플루언서는 주기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SNS에 게시하고 또 환경 캠페인, 환경 축제 등을 홍보하고 알리는 사람으로 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코 인플루언서의 효과도 같이 소개를 해주었어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도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모니터링 진행 시 친환경 항목도 추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진행 시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도 공유해 주었습니다. 대상 말고도 최우수상부터 장려상까지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의 정책 제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진로와 관련된, 진로 커뮤니티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수련시설 이정표에 대한 제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 총연합회를 조직하고 또 구성하는 제안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정책 제안은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평등을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네 가지의 프로그램 제안도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진로 소리질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여행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생활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는 환호 여행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소년이 자신의 돈을 관리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공학 쪽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과 디자인 쪽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이 만나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유니버셜 디자인을 접목하여서 장애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치와 시설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모여서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센터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시흥시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시흥시의 보물을 찾는 시흥시 보물찾기라는 프로그램도 제안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2회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의 운영 일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 일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설명 영상 이벤트가 5월 13일 금요일부터 6월 16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안서와 신청서를 접수하는 기간도 동일한데요. 5월 13일 금요일부터 6월 16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예선 심사의 진행 과정인데, 온라인 투표와 내부 위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예선 심사는 6월 18일 토요일부터 6월 29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선 심사 결과 발표일은 7월 2일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예선에서 본선으로 올라간 본선 진출팀은 총 12팀이 선정이 됩니다. 이 12팀은 7월 9일부터 7월 23일 중에 진행되는 워크숍에 꼭 참여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본선 대회는 7월 30일 토요일에 시흥시 청소년 수련관 한울림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제안서 작성과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시흥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회원가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이 회원가입은 제안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하는 청소년들과 또 온라인 투표를 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회원가입을 해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책엔 참여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하기 란이 뜹니다. 네,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하기 탭을 들어가면 가운데 부분에 포스터가 하나 있을 거고,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단을 보시면 파란색 박스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 제안하기 탭이 바로 뜨는데요. 여기서 아이디어 제안하기를 한 번 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위쪽 상단에는 예선 접수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예선 접수 기간은 5월 13일 금요일부터 6월 16일 목요일까지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의 제목을 작성해 주신 다음, 저희가 안내문에 같이 보여드리는 다섯 가지의 항목을 쭈루룩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어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아이디어가 왜 특별하다고 생각하는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로 실현된다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이득이나 도움 또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작성하신 후에는 작성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작성 완료를 누르시고 네이버 폼에 들어가셔서 신청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아이디어 제안 대회의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 투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투표도 동일하게 시흥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꼭 해주신 다음 똑같이 정책엔 참여 탭에 들어가셔서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청소년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아이디어를 찬찬히 읽어보신 다음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일 하단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이 란에 공감합니다를 입력하시고 공감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공감 버튼은 여기 보이시는 공감수에 반영이 되며 이 공감수와 심사위원의 점수가 모두 합한 점수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작년에 진행했던 아이디어 제안 대회와 올해 진행하는 아이디어 제안 대회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도에는 아이디어 제안 대회 주제가 시흥시 청소년 행복 조건이라는 주제였어요. 2022년도에는 행복한 상상, 행복한 성장, 행복한 변화, 행복한 청소년, 행복한 시흥, 마지막으로 시흥이 으뜸이 되는 그날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심사 기준 또한 달라졌는데요. 2021년도에 진행했던 아이디어 제안대회는 내부 심사위원과 내 외부 심사위원의 점수로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올해 진행되는 아이디어 제안대회는 예선에서는 온라인 투표 점수 50%와 내부 심사 50%가 진행될 예정이고, 본선 대회에서는 청중평가단의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청중평가단의 점수 50%와 심사위원의 점수 50%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수상을 할 예정입니다. 본선 진출팀의 수도 달라졌는데요. 2021년도에는 본선 진출팀이 총 10팀이었습니다. 2022년도 올해는 본선 진출팀 12팀을 선정하여 본선 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선 진출의 워크숍 또한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워크숍을 한번 진행하고 그한 번도 대표 청소년 외에 딱한 명만 올수 있도록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다양한 워크숍을 준비할 예정이고 그 워크숍 중에 1회 이상을 무조건 필수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시상 내역도 달라졌는데요. 2021년도에는 대상부터 장려상까지가 본선 대회 시상 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대상부터 입상까지 시상 내역을 넓혔고요. 대상과 최우 수상은 시흥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상으로 나갈 예정이고, 우수상부터 입상까지는 시흥시 청소년 수련 관장님 이름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생긴 특별상은 청소년 청중평가단의 고득점자에게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참가상은 작년과 동일하게 기프티콘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선 심사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 그리고 논리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의 내용은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이 가능한지, 창의성은 평소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라든지 아이디어의 독창성, 주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고, 논리성 부분은 목적과 내용, 기대 효과가 서로 맞는지, 논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 심사 50%와 온라인 투표 50%를 반영하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선 심사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창의성이 동일한 항목으로 들어가지만 발표력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발표력 같은 경우에는 발표의 준비, 발표 자료, 또 발표에 대한 논리성, 그리고 발표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볼 예정이고, 본선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점수 50%와 청중평가단 점수 50%가 반영되어서 고득점자 순으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예선 심사의 온라인 투표는 시흥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에 공감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본선 심사에 청중평가단에 참여하시는 청중평가단 여러분에게는 봉사 시간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아이디어 제안대회의 주의사항인데요.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요. 개인 및 단체로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해서 5인 이하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선 심사에서는 온라인 투표 50%와 내부 심사 50%로 반영되며 본선 진출팀은 총 12팀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는 다시 반환되지 않으며 그 소유권은 시흥시 청소년 수련관에 귀속됩니다. 동일 유사한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순위로 하며 이 점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의 내용이 단순 비판, 불만이거나 또 아이디어 제안대회 주제와 맞지 않을 시에는 심사에서 제외되며 참가상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12팀은 워크숍을 1회 이상 꼭 참여해 주셔야 되고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 진출팀 12팀은 본선 대회에도 꼭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본선 대회 및 시상식에 불참 시에 수상이 취소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안서의 내용에 통계 자료나 또 그림, 기사, 영상 등이 들어간다면 이러한 정보에 대한 출처를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본선에 진출한 12팀의 발표 자료에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간다면 인용된 정보에 대한 출처를 꼭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 설명 영상 이벤트에 대한 안내를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사전 설명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꼭 댓글을 달고 캡처를 해서 네이버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에는 아이디어 제안 대회를 응원하는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평소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적고 싶다 하면 댓글에 작성해주시면 되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궁금한 점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신이 단 댓글을 꼭 캡처해 주시고 선착순 50명에게만 상품이 지급되오니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시흥시 청소년 수련관 제2회 청소년 아이디어 제안대회의 사전 설명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행복한 상상과 또 성장, 변화, 청소년 시흥, 시흥시가 으뜸이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아이디어,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